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많이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 보다. 지금 거의 한두달반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되게 자주 오셨잖아요. 거의 한 달에 못 와도 두세 번? 많으면 막네 번까지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럼 오늘 이어 클리닝 관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늘 하시던 것처럼 편하게 누워주시면 되고요. 편하게 누워주시면 돼요. 네. 몸에 힘쫙 빼시고. 이어 클리닝 관리 받다가 잠이 오면 편하게 누우신 거 맞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 들어갈 건데 오늘은 이어 클리닝 관리 하고 그리고 귀 마사지까지 같이 예약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네, 그러면 우선 청소 먼저 시작을 할게요. 우선 알코올로 먼저 귀를 한번 닦고 시작을 할게요. 귀를 닦도록 양쪽 귀 다 닦을게요. 귀 한 번씩 소독 마쳤고요. 그러면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지 기지가 좀 많이 있긴 하시네. 아마 조금 오래된 기지 때문에 조금 아프실 수도 있고 간질간질 하실 수도 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그러실 수 있으니까. 여기 어떠세요? 간지러우세요?
아프진 않으시죠? 아프면 꼭 말씀을 하시고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귀 바깥쪽 부분에 가깝게 관리를 들어가는 거니까 귀 건강에 무리를 준다거나 해를 입히지는 않아요. 혹시 아프시다 하더라도 고막이나 그쪽에 영향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오히려 집에서 면봉 같은 걸로 귀를 파시게 되면 그게 더 고막이나 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오히려 집에서 뭐 면봉을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소독 같은 걸 따로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알게 모르게 세균에 많이 노출이 돼요. 면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위생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위생에는 아시겠지만 워낙 오래 저희 가게에 다니셨으니까 위생에 철저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에는 워낙에 철저해서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 또 저희는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고막이라든가 그런 위험할 수 있는 부분 근처에는 일을 들어가지 않아요. 다 아시고 계시죠? 저희 고객분들이 먼저 처음에 관리 받으시기 전에 처음 오신 고객분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위생 부분이라든가 좀 귀 청소를 한답시고 너무 귀 건강에 무리를 주진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죠. 근데 다들 한두 번 받아보시고는 정말 괜한 걱정이었다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전혀 걱정할 게 아니었다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있어가지고 이거 살살 떼낼 거예요. 떼내느라고 조금 따끔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 참아주세요. 됐다. 괜찮으셨어요?
반대쪽이 들어갈 거예요. 어디 보자. 여기는 여긴 오른쪽 귀에 비하면 별로 없어요. 되게 금방 끝날 것 같네요. 기지가 별로 없어서 가루 같은 것만 털어내면 될 것 같아요. 금방 끝나실 거예요. 아픈 것도 없고. 이쪽이 더 간지러우셨죠? 여기, 그쵸? 여기가 워낙에 기지가 많았어. 응. 기지가 굵은 것도 많고 잔 가루 같은 것도 많아서 그쵸? 왼쪽은 별로 전혀 그럴 거 없으셨는데 이쪽이 아마 조금 기지 때릴때 따끔하고 오늘 귀청소 관리는 다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사지까지 예약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거 코코넛 오일이에요. 이 오일로 귀 마사지 들어갈 거예요. 지금부터 귀 마사지는 처음 받아보시죠? 오늘 처음 예약을 하셨는데 복잡한 거 없고요. 그냥 귀 여기 바깥쪽 아시죠? 귓바퀴 쪽에 그냥 오일 묻혀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서 귀에 혈액순환 좋게 도와드릴 거예요. 아플 것도 없고 조금 간지러우실 수는 있겠다. 좀 간지러우실 수는 있는데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시니까 긴장하실 건 없고요. 네, 그러면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인데 이걸로 귀 마사지 들어갈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프시죠? 네. 하나도 안 아파요. 아마 시원하실 거예요. 저희 샵에서 귀 마사지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에어컨님 관리 받을 때 꼭 같이 예약을 하세요. 너무 좋았다고. 시원하니까. 우리 몸에서 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들 생각을 못하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걸.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귓바퀴 같은 경우는. 아, 오일이 절대 귀 속으로 안 들어가게 저희가 잘하니까 걱정 마세요. 오일이 귀 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큰일 나죠. 안 들어가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반대쪽 귀 마사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대쪽 귀 관리하도록 할게요.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냄새 좋죠? 코코넛 냄새 나니까.
오늘 귀 마사지까지 다 마쳤어요. 귀에 오일 묻은 거 한번 닦아드리고 끝낼게요. 반대쪽도 네. 네. 오늘 이어 클리닝이랑 귀 이어 마사지랑 다 끝냈거든요. 괜찮으셨어요? 마사지는 오늘 처음이셨는데 괜찮으셨나 모르겠어요. 좋으셨어요? 다행이다. 그럼 다음에도 꼭 이어클리닝 하실 때 마사지까지 같이 예약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귀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 조금 한 10분 정도 안정 취하시고 쉬었다가 나가셔서 또 다음 예약 잡아주시고 그리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조금 쉬시고요.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